노치로의 후폭풍에 휩쓸려 들어갈 것은 그 녹취록 보면은 광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광장의 운영비를 이하영이 말합니다. 광장의 운영비를 김성태가 됐다고 폭로하려고 한다. 뭐 두렵다. 이것이 이제 어느 쪽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두렵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하다가 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렵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때 이해찬의 사조직, 이해찬이 뭐 당대표 선거도 나가고 그때 대선에도 막 나가려고 했었죠, 한때. 그때 사조직에 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광장에 조정식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이 이해찬이 이재명을 지원을 했죠. 후견을 하면서, 이해찬의 광장 조직을 이재명 캠프에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걸 이제 광장 그대로 쓰기는 그러니까는 민주평화 광장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주평화 광장 이름을 붙여서 자기 비선 조직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 좌장은 이해찬인 거죠. 이해찬, 조정식 뭐 이런 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 이 조직에 대선 때 2년 동안 대선 직전까지 2년 동안 이 김성태가 월 5천만 원씩을, 월 3천만 원, 월 3천만 원씩을 지원을 했다는 검찰 진술이 있습니다. 김성태가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진미파라곤 이야기죠.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보면은 진미파라곤 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이 자기의 연구소 이름으로 한 4개 정도의 사무실을 썼다. 가동을 했다. 자, 그래서 그 운영비를 월 3천만 원씩 김성태가 줬다, 2년 동안. 그리고, 뭐, 복사기 같은 것도 사주고 했다. 이 쌍방울 쪽에서. 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도 묻혀 있었죠. 그때 저도 몇 번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미파라곤 미스터리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번에 또 다시 불거져 나온 겁니다. 이것도 뭐 수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면 심청부석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해찬, 이재명, 이화영을 국민의힘에서 정치자금법으로 고발을 하죠. 오늘 중으로 할 겁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새로운 사법위기로 불거진 상황입니다. 오늘 현장 정치 마지막으로 제가 이슈 집중해보해야 될 것은 문재인, 이재명 방탄 동맹 균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제 이재명은, 본인이 사법위기에, 위기가 이제 최고조에 달했는데, 갑자기 문재인이 나타났죠. 문재인 사법위기가 확 불거졌죠. 그동안, 그전에 계속 수사를 해왔지만은. 그래서 이재명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안에 친문계 의원들이 있으니까, 일단 문재인을 위해서,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을, 이재명 본인의 신복인 7인의 출신을 거기 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방탄을 도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산마을까지 가서 문재인하고 뭐 대책회의하고 나중에 또 대검 항의 방문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을 실드 쳐주는데 도왔죠. 당대표로서. 거기에서는 물론 뭐 다른 목적도 있죠. 이재명 문재인 이수를 막 키워서 이재명 이수는 좀 잠복시키려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도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인데 갑자기 이 문다해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게 여론이 아주 안 좋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심야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태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데 이태원은 지금 10월 한 달이 이태원 참사 추모 기간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사고를 냈고, 더구나 문다해는 지금 이재명 뇌물 사건의 그 핵심에 있는 인물이죠. 제주도 별장, 5천만 원 돈 보장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 음주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더 이상 문재인과 같이 엮이면 본인도 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니까 엮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명 지도부에서는 이 여의 사건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손절을 하는 거죠. 자, 그 상황인데 5일 새벽에 그 음주운전 사고가 났죠. 그런데 4일 날, 그 전날 문재인과 이 김정숙이 경기 도청으로 갔습니다. 그때 수원에 무슨 뭐 남북정상회담 뭐 세미나 같은 게 있었는데 경기 도청에 가서 김동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에는 지금 친문 쪽에 있다가 저 사진이 나오죠. 친문 쪽에 있다가 비명 행사를 당하고 전해철처럼 이렇게 김동연 휘하에 가 있는 그 친문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김동연은 이재명의 라이벌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자기는 이 문재인 실드 쳐주느라고 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문재인은 자기 라이벌인 저기 김동연 만나서 저렇게 활짝 웃고 사진 찍고 있죠. 옆에 김정숙까지 가서. 그러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속으로 부하가 치밀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문다해 또 사고까지 이렇게 나서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방탄동맹이 유지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그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선에 구멍이 뚫렸다. 붕괴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오늘까지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고, 또 이하영, 김영태의 녹취 파일이 또 새로운 이재명의 리스크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탄핵 그걸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문재인과 이재명이 찢어지고 있다. 그런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10월 8일 화요일인데 원래 내일 제가 이 6시에 송구권의 현장 정치를 진행을 하는 날인데 그 다음 주부터는 일정이 좀 바뀝니다. 그 바뀌는 일정은 이제 아시아투데이에서 다시 소개를 드릴 거고 내일 6시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내일 하루만 5시 내일 오후 5시에 송구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이 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많은 시청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on.